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동화 윤정미 레슨 2 스터디 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먼저 의사소통 기능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Where is the school? Where? 어디 is? 이니? The school 학교가 길을 묻고 답하는 문제니까 먼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말로 시작이 되죠. It's 그것은 있다. It's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It is를 줄여서 it's죠. 그것은 있다. Across 건너편에, across 건너편에, from the hospital 병원으로부터 그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그려가면 됩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It's across the hospital. 두 번째, 자 이번에는 how를 이용해서 길을 묻고 있죠. How do I get there? 어떻게 do I 내가 get 갈까? There 거기에. How do I get there? 어떻게 내가 갈까? 거기에. How do I get there? Go straight. Go. 가라. Straight는 직선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쭉 직선으로 가세요. Go straight. 직진하세요. Three blocks. 세 블럭을. And turn. 그리고 나서 turn. 도세요. Left. 왼쪽으로. 이렇게 길을 묻고 답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읽기. 이번 과의 읽기 내용은 Fun at the State Fair of Texas. 텍사스의 주 박람회에서 어떤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언어 형식 보겠습니다. They have to be healthy. 우리가 이미 Grammar Builder Part에서 어느 정도 익혔던 부분이죠.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해야만 한다. 그들은 have to be healthy, 건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they have to produce, 그들은 생산해야만 합니다. A lot of milk, 많은 우유를. To win a prize, 상을 타기 위해서. Produce라는 단어 꼭 알아놓으세요.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생산하다. Produce, 생산하다. 그리고 여기서 to win,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한다는 것, to prize, to win, 타기 위해서, a prize, 상을. 자, 그다음 what I know에서 축제에 가본 경험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경험 말하기입니다. I went, 나는 갔다라는 거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I went to the mud festival. Mud Festival, 자, 머드 축제죠? In 보령에서 하는 Mud Festival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n Mud Festival은 진흙으로 하는 축제죠? 이런 보령에서 바닷가에서 그 진흙으로 하는 축제, 사람 진흙을 가지고 놀고 또 진흙으로 마사지도 하고 이런 등등의 액티비티를 하게 되죠. I enjoyed mud swimming. 내가 즐겼다. Mud swimming. 진흙 수영을 즐겼다. 진흙을 헤치고 나가면서 수영하는 것을 말하죠. Enjoy, ing. 이 어떤 축제에 가본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before you begin에서는 다양한 여러분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요. 예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나는 원해, to go, 가는 것을. 여기에서 to go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라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지 않고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to go, 가는 것을. To the cheese rolling festival. Cheese rolling, 치즈 굴리기 대회. Cheese rolling. Festival입니다. Roll은 굴리다, 말다라는 뜻입니다. 치즈 말기, 치즈 굴리기. Roll, 말다, 굴리다. 자, 165쪽, Listen and Talk. 우리가 길을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Listen and Find.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Where is each boy going? Where? 어디에? 어디로? 어디로? Is each boy? 이 각각의 남자아이가 이 중요한 each라는 단어가 나왔죠. each는 각각의라는 뜻인데 각각의라는 뜻인데요. each boy 할때
이치는 단수를 항상 수반해요. 자, 여러분, 1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과라고 하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의미는 전체를 말할까? 10개의 복수이지만 각각의 사과라고 할 때는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이라고 한다면 each라는 말이 나오면 단수가 나오고요. 각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수 명사인 boy 복수가 안 됩니다. boy 복수가 아닌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Where is? 그러므로 동사도 is가 나오는 거예요. Where is each boy? 어디에서 각각의 소년이 어디로 going 가고 있니? Write, 써라 the letter 철자 of the place 그 장소에 철자를 장소에 해당하는 철자를 in the blanks. 그 빈칸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내용 한번 들어갑니다. Excuse me. Excuse me는 뭐 실례합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Star Mall. 자, 제가 찾고 있어요. For the Star Mall. 스타몰을요. 스타몰. 스타몰. 우리가 쇼핑몰 같은 거할때 얘기하는 스타몰입니다. I'm looking for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죠. I'm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Go straight two blocks. Go straight. 자, go straight는 직진하라는 얘기죠. Go 가라. Straight 똑바로. Two blocks 두 블록을. And turn left.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라. It'll be the first building on your right. 자, 그것은 it'll be, 그것은 일 것이다. The first building, 첫 번째 건물, on your right, 오른쪽에 있는. Understand? 자, 길을 묻고, 그 길을 묻고, 그 길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록을 앞으로 가고, and, 그리고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라. 그것은 it'll be,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It will be, 그것은 It will be예요. be는 이다 또는 있다잖아. 그럼 그것은 있을 거다. 그것은 일 것이다. 그것은 일 것이다. It'll be 그것은 일 것이다. 뭐? The first building. 여기서 그것은 바로 스타몰을 말하는 겁니다. It'll be 그것은 일 것이다. 스타몰은 일 것이다. 바로 the first building. 첫 번째 빌딩. 그게 첫 번째 빌딩일 거예요. 이런 뜻이죠. It'll be the first building on your right. 여러분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빌딩, 첫 번째 건물. 이런 얘기죠. It'll be the first building on your right. 자,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Oh, I see. 여기서 see는 알겠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뜻이 아니라, I see. Thank you. 라고 하고 나서, You're welcome. 천만에요라는 뜻이죠. You're welcome. 천만에요. 당신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You're welcome. You are welcome이에요.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2번, Excuse me, where is the bookstore? 여기서는 where's the bookstore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니? 어디죠? bookstore, 서점이요. There's one. 거기에 there's 있습니다. One, 하나. 여기 one은 서점을 말하는 겁니다. 서점. 그 하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정확하게 지정된 게 아니라 뭐 서점 하나 있어요라고 할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나타낼 때 부정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re's one 하나 있습니다. Across 건너편에 from the post office 어디? 우체국으로부터. 자, across가 건너편에란 뜻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post office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how 어떻게 do I get? get는 가다란 뜻이에요. How 어떻게 do I get? 갈수 있을까요? 갈까요? There, 거기, how do I get there? 라고 얘기했더니,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록 가서, and turn right. 그 다음에 또 나오죠? It'll be, 그것은, 즉, 여기에서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그 서점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 서점, 그게 있을 거예요. It'll be on your right.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It'll be on your right. It'll be on your right. It'll be가 계속 나옵니다. 자,
Thank you. 그 다음 3번.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do I get to? How do I get to? 어떻게 제가 get to 어디 어디 가다라는 뜻입니다. Get to 어디 어디 가다. How do I get to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 How do I get to police station? 경찰서에. 어떻게 갈까요? How do I get to? 이 표현 꼭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여기서는 go 대신에 walk라고 썼죠. walk, 걸어라, straight, 똑바로. 그래서 straight가 직선으로라는 뜻이에요. straight, walk straight three blocks, 세 블록을 and turn left.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It'll be on your right. 그것이 즉 여기서는 경찰서예요. 경찰서가 it will be 있을 겁니다. It'll be 있다. 비동사이다 또는 있다. It'll be 있을 겁니다. 그게 있을 거예요. On your right,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It'll be on your right. 자, 잘 이해되시죠? It'll be, it will be. 그것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거기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Oh, I see.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school. Between A and B. Between A와 B 사이. 그것은 있다. It's, it is. 그것은 순서대로 잘 이해하세요. It's between 사이에라는 뜻, 사이에. The bakery, 빵집, 제과점과 and 그리고 the school, 학교.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이고요. 사이라는 뜻이 between이에요.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school. 이렇게 같이 쓰이는 상관, 서로 연관해서 같이 사용되게 돼 있죠. 자,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은 그걸 그냥 딱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miss는 놓치다인데 여러분, 당신은 놓칠 수 없어요. 즉,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라는 뜻이 될수 있는 거죠. You can't miss it. Thank you. Excuse me 또 나오죠? Where is the history museum? 역사박물관 어디에 있니? Where 어디에 is 있니? History museum. It's on Green Street. Green Street에 있어. 그러니까 how do I get there? 어떻게 내가 갈까? Go straight three blocks, 세 블록을 쭉 가서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요. You will see it.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You will see it. 당신은 그것을 볼수 있을 것. You will see. 당신은 볼수 있을 것이다. You will see it on your right. 오른쪽에 on your right. on을 썼죠. It's next to the bank. 그 옆에라는 뜻이죠. Next to가 옆에. The bank. 은행 옆에.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6쪽 넘겨보시면요. 길 묻기, 길 답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길 묻기. 자, I'm looking for 밑줄 긋고요. 나는 뭐뭐를 찾고 있는 중이다. 특정 장소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자, 밑줄 보세요. Where is?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How do I get there? 나왔었죠? 어떻게 갈까요? How do I get to? 이렇게 써도 돼요. 자, How do I get there? 그럼 거기에까지 들어간 거고요. How do I get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됩니다. Where can I find?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The way. 그 길을 to. 어디 어디로 가는. Please show me the way to. Please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The way. 길을. To. 어디 어디로 가는. Do you know where? 당신 아세요? Where? 어디에 있는지? 와 바꿔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 답하기. Go straight and turn left. 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뭐뭐만큼 직진해서. Go straight. 뭐뭐만큼 and turn left. Go straight. Three blocks. Four blocks. Two blocks. 나오죠? 직진해서 왼쪽으로 돌아라. 길을 찾는 물음에 답해주는 표현을 go straight 직진하라 곧장 가세요. walk straight과 바꿔 쓸수 있다 위주로 보고요. turn left, right는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라라는 뜻이다. 3번 길 답하기 it'll be on your right, left 그것은 있다. it'll be 그것은 있을 것이다. on your right 너의 오른쪽 또는 left 왼쪽에 길을 찾는 물음에 답해주는 표현으로 본문에서 the first building을 붙여서 그것은 내 오른쪽 첫 번째 빌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너의 첫 번째 빌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You will see it on your right과 바꿔 쓸수 있다.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4번 You're welcome은 감사하다는 말에 답하는 표현으로 천만에요
라는 뜻이다. 별 펼쳐놓고요. Not at all 써도 됩니다. 별 말씀을요. No problem. 괜찮아요. Don't mention it. 별 말씀을요. 이 표현들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5번. There is not there 라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주어 있는 이어지는 주어의 수에 맞춰서 비동사의 수. 즉, there is not, there are가 is not are 누가 결정한다? Is not are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결정한다. 6번. Across from 뭐의 바로 맞은편이라는 뜻. 건너편이라는 뜻이니까. 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8번. You can't miss it. 직역하면 너는 그것을 놓칠 수 없다가 되는데 길을 묻고 답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next는 뭐뭐 옆에라는 뜻의 전치사구이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listening talk의 기본 표현들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part 2를 마치고요. 이어서 part 3, part 4로 이어져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